오케이. 무기 들고 스타트 아주 좋아요. 이제 키카드만 좀 나오면 되네. 키카드를 해봤자 소환의 몸만 줄이면 되긴 해 사실. 부엌신이 최대한 빨리 소환의 몸 같은 거 찾은 다음에 열심히 줄여주기. 올. 자. 오케이, 퀘스트는 빨리 깨고 있어요. 다음 턴에 막 영혼 폭탄 같은 거 쓰면은 바로 한 개 더 차고. 영혼 폭탄을 여기다 쓰긴 좀 아깝지 않나? 이렇게 합시다. 그리고 다음 턴에 무기 차고. 근데 두억신이어서 좀 무섭네. 두억신이 코볼트까지 넘는 우리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코볼트 맞으면 어지럽긴 하거든요. 미리 쳐놓읍시다. 다음 턴에 나스레 짐을 먼저 쓸까? 네가 보인다. 이건 좀 이러면 하수인 차단일 것 같은데? 그러면 커버 옷 가서 하나를 던진다? 그냥 영능을 쓰는 게 낫지 않나? 이렇게 보면 영능을 씁시다. 그리고 한 대 맞아줘. 로데브가 있었으니까 하수인 차단이겠지? 아니 주... 아 어렵다. 3,4,5 3,4,5 모독가 1,2,3,4,5 2만 있으면 되네. 오케이, 주문 차단. 자 이러면 시체 되살리기로 우리 그 뭐냐 혼합물 전문가 가져온 다음에 얘도 깨면 되겠다. 1,2,3,4,5 캬 모독각. 모독각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. 진짜 좋은데? 퀘스트까지 깔끔하게 깨고 이러면 진짜 운만 좋으면 한 다다음 톤에 할 수도 있긴 해. 근데 문제는 소환의 문이 하나도 안 나왔네요. 소환의 문만 나왔으면 진짜 빨리 깰 수 있는데 일단 다음 톤에 퀘스트 깰 수 있다. 다음 톤에 퀘스트 깨는 것까지 가능하고. 부엌신이 맞나요? 영능 부엌신이야? 진짜로? 노잼! 오 영능을 안 썼네? 부엌신이를 조심을 해라. 부엌신이가 없나? 미친 서순. 제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. 은행원을 넣네요. 아니 흰동아리를 넣네. 흰동아리를 새거나 마찬가지라고. 방어도 마구마구. 일단은 나쁘지 않아. 배우자. 이거 하면은 3개 들어오니까 안 터지죠? 안 터지고 일단은 아니 소환의 문이 안 나오네. 소환의 문이 나와야 되는데 소환의 문이 안 나와? 소환의 문이 안 나오는 건 좀 예상외인데? 템신 내고 치고 관광하러 오셨소. 자 소환의 문 영능은 이제 누르지마. 영능 절대 눌러서 안돼. 영능은 누르지 말고 소환의 문만 찾아옵시다. 소환의 문 내면은 얘가 1코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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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코스트 2코스트 1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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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코 2코죠. 부엌신이만 없으면 되는데 있니? 없는 것 같죠? 그럼 왜
절대 영능을 써선 안 돼. 너는 더 쉽게 열한다. 영능 쓰고 다시 방어도 쌌나요? 방어도 쌌나 보네. 잠깐만. 이러면 일단은 64까지 해야지 킬이 나오지 않나? 64까지 킬을 내야 되는데 소환의 문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. 소환의 문 하나 버리죠. 하나 버리고 막대. 나이스, 좋아요. 자, 이러면 다음 턴에, 다음 턴 킬각인 것 같은데? 다음 턴에 4 5 6 7 아닌가? 잠깐만, 좀 무서운데? 부엌신임 아니면 됨. 오, 속공으로 정리돼. 하, 이러면 다음 턴에 킬각이 나올 수도 있어. 아하, 나이스. 자, 간다. 소환의 문 내구. 전투 2에 커버 가수 복사로 한 다음에 복사로 하고 또 복사하고 그 다음에 전투기 한 마리 더 낸 다음에 영능 누르면 몇 딜이야? 32딜! 펴! 가버려?